어떤 지역의 먼지 농도에 따른 대기오염 정도는 여러 가지의 공기를 유화시켜 헤이즈 계수를 계산하여 판별한다. 쭉 읽어보면은 헤이즈 계수를 H, 그 다음에 여과지 이동 거리를 L, 여과지를 통과하는 빛 전달률을 S, 뭐 이렇게 주어져 있죠. 좀 복잡한 식이 또 주어져 있고, 헤이즈 계수 H, AB, 두 지역 AB, 그걸 갖다 HA, HB, 이동 거리를 LA, LB, 오, 이렇게 좀잘 해놨네요. 전달률을 SA, SB라 하자. 뭐,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주시고, 관계가. SA는 SB, 뭐, P 제곱, 뭐, 만족시킨 실수 P의 값, 이랬는데, 이거 HA, HB를 보게 되면은, 일단, 여기서 알수 있죠. 여기에서 HA하고, 만약에 HB, B를 하게 되면은 양변에 HB를 나눴다 생각하면 여기다가 나눠지게 되고, 그 다음 루트 3 나누면 루트 3분의 2가 되겠네.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되고. 그러면 저걸 이용해서 한번 해봅시다. 루트 3분의 1은 HA 같은 경우는 여기 K 같은 경우는 상수죠. 똑같겠네. K는 놔두고 이렇게 K. 그 다음에 L 같은 경우는 L, 요거 A겠지. LA, 로그. 그 다음에 1 나누기 SA가 되고, 그 다음에 분모는 또 이렇게 꺼갖고 K, L, B가 되고, 로그 1 S, B가 됩니다. 됐죠? LA는 ELB. 자, 이것도 이용이 되겠죠? LA는 ELB래서. 그러면은, 는한 다음에, K 하고, 그 다음에 LA 대신에 ELB를 대입하면 되고, 로그, SA, 뭐, 요거는, 요렇게 해도 상관없겠죠? 이렇게 하고, K, LB, 그리고 S, B에 마이너스 1 제곱됩니다. 자, 그럼 K, 그 다음에 LB는, 자, 마이너스 1 앞으로 나올 거고, 마이너스 1 앞으로 나오니까 이거 상쇄된다. 그죠? 이거는. 상쇄되죠. 그리고 2 있으니까 2분의 1 되고, 로그 SA 로그 SB 이 됩니다. 이거 2 로그 SB하고 이렇게 곱하면은 4 로그 SB가 되고, 루트 3하고 이렇게 곱하면은 루트 3 로그 SA가 되죠. 얘가 됩니다. 자, 그 4는 이제 여기 붙을 수 있잖아요. 여기 각자 이렇게 붙고 이게 루트 3이 되니까 결론은 SB의 4제곱은 그죠? SA의 루트 3제곱이 되고, 지금 SA는 했으니까 양변에 루트 3분의 1, 이렇게 이러면 되겠지? 루트 3분의 1제곱씩 해주면 되겠네. 이렇게 되면은, 결론은 SA는 SB 해놓고, 루트 3분의 4가 되죠. 루트 3분의 4. 이거는 또한 3분의 4 루트 3으로 고칠 수 있죠. 이게 바로 P가 되겠지. 2분이 됩니다.